요즘 자동차 디자인 프로세싱에서 마야를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는 기존 자동차 디자인 영역에서 보다 널리 사용되어진 알리아스라는 툴이 좀 많이 어렵고 힘든 툴이라서 보다 빠르고 쉽게 자기 디자인의 아웃풋을 뽑아내기 위해 마야의 모델링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유명 자동차 회사들도 카스팀에 마야 모델러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물론 마야로는 알리아스의 그 정확한 굴곡각 같은 설계로서의 정확한 표현은 힘들지만 보다 쉽고 빠르게 자신의 디자인을 3D 모델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마야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야라는 프로그램은 3D Max 같은 툴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툴인데요. 3D Max 같은 거는 게임이나 건축 분야에서 좀 널리 쓰이고 있고, 마야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프로그램이 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고, 서로의 영역을 정확히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울 마야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마야는 모델링 기능뿐만 아니라 리깅, 애니메이션, 텍스처, 라이팅, 렌더링 등 많은 기능이 있는 3D 애니메이션 툴입니다.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모두 배우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자동차 디자인을 위한 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야의 모델링은 크게 폴리곤 방식과 넙스 방식이 있는데, 이 강의에선 자동차 모델링에 널리 사용되고 초보자도 보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폴리곤 방식의 모델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이 강의는 자동차 디자인을 공부하고 자신의 디자인을 모델링으로 표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마야 모델링 기초 강좌입니다. 마야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야라는 프로그램은 어디서 다운받냐면요. 이렇게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바이로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혹시 학생분들이라면 에듀케이션 버전으로, 스튜던트 버전으로 무료로 3년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와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마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즐기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 강의한 내용만 그냥 따라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을 내면은 당연히 실력이 늘지 않겠죠.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도 있고 잘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잘안 되다 보면 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꾸준하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